윤석열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 성장이 그 핵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에 도입된 제도로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늘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하여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입니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을 해야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를 하고 전체 연장 근로 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추가 연장 근로는 노사 합의 사항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 시스템에 맞춰진 것입니다.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총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시간은 노동자 개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은 육아, 여행 등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대가 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하여 총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 휴가 등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로 10시간을 더 일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 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포괄 임금 5만 명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 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